그날 마지막 남은 퍼즐 한 조각은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게 지나쳐버린 작은 기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기억의 한 조각이 되곤 합니다. 숨고 찾고 쫓고 쫓기는 기억과의 숨바꼭질. 그 남자 웃고 있었고 죽여버린 줄 알았더니. 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 아찔해. 마대가 우아로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그런데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마네킹인 줄 알았죠. 이렇게 들으려니까 안 들리는 거요. 어, 이거 내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한번 만져보고 손도 한번 만져봤거든요. 그때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놀랍게도 쌀포대 안에 들어있던 것은 마네킹이 아니라 싸늘하게 식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 시체의 모양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쌀포대 두 개로 머리에서부터 허리까지 하나 씌우고 하나는 다리를 꺾은 상태에서 다리에서부터 허리까지 씌워서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옷은 다 입은 채였고 얼굴만 까만색 비닐봉지로 전체를 다 가렸죠. 사인은 경부와 박사. 그런데 단순한 질식사로 보기에는 몸 곳곳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린 흔적 같은 거. 양쪽 가슴에는 치아로 물어 뜯긴 상처가, 손목에는 결박을 당했던 흔적이, 그리고 속옷은 벗겨졌다 올려진 듯 말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끔찍한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리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었고 휴지도 똘똘 말아가지고. 여성용품과 휴지가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성폭행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참혹한 모습으로 사망한 뒤 쓰레기장에 버려진 피해자는 그 동네에 사는 20대 후반 권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월 6일 날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나간다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행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9시경 집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목격자도 범인에 대한 단서도 없이 미궁에 빠진 쌀포대 유기 사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쓰레기가 저렇게 이상하게 쌓아놨나 그러고 발로 이렇게 툭 차보니까 물컹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권양의 시신이 발견됐던 곳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장소에서 또다시 기이한 형태의 물체가 나타난 겁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물체는 여러 겹의 비닐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 건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었습니다. 우린 어렵게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혹시 처갓집이라도 갔나? 다음 날 아침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 후 기다리던 아내의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차마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려왔습니다. 어느 주택가 주차장에서 끔찍하게도 뭔가에 겹겹이 쌓인 채 버려진 시신. 바로 아내 이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외용 돗자리에 시체를 둘둘 말아서 노끈으로 묶고 등장할 때 깔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쌓여져 있었고, 그 안에 검정색 비닐봉투로 얼굴을 가렸고 다리도 꺾여 있었고. 한 동네에서 6개월 차이로 주택가에 유기된 채 발견된 20대 여성 권양과 40대 주부 이 씨. 시신을 돌돌 싸고 그 버리는 형태,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상당한 유사성이 확인되는. 놀랍도록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특이한 게 후복막강에 출혈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등 쪽으로 광범위한 폭행을 당했는데 집중적으로 맞은 부위가 서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인은 물론 구타를 당한 부위와 제압당한 위치까지 두 사건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정말 범인이 동일범이라면 그는 왜 시신유기 장소로 눈에 띄기 쉬운 주택가를 선택한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봉지나 끈을 이용해 시신을 겹겹이 감싸고 묶는 행위에는 어떤 숨은 이유가 있는 걸까? 밤에는 아마 불빛이 전혀 안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힌 벽이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만약에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 이쪽 면으로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면 전혀 들키지 않고 목격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권영의 집에서 시신 유기 장소까지는 약 2km 거리. 납치 장소로부터 이곳에 오기까지 범인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던 이유는 야음을 틈타 차량을 이용해 이곳에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범인은 이 초등학교랑 이 일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범인은 왜 좀 더 먼 곳에 시신을 유기하지 않은 걸까? 본인 직장에서 이용하는 차라든지 그래서 이 차를 써야 하는 급박함이 있지 않았을지. 살포대 밖으로 삐져나온 시신의 손 역시 범인이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는 단서라고 합니다. 뒤로 와서 네, 이렇게 보시면. 끌어당긴 형태가 아니었을까.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 사실은 검거가 되지 않은 채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시신을 유기할 때처럼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어떤 방심.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마음의 여유가 생긴 범인은 이번엔 자신의 거주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을 찾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범행 당시에 미흡했던 점을 본인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는 매듭의 개수도 더 많아지고 더 치밀하게 감수할 수가 있었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일종의 표식과도 같아 보이는 범인의 매듭, 단서를 찾을 수는 없을까? 이거는 매듭을 좀 아는 사람이 쓰는 매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뭔가 이 박스나 이런 덤택이나 이런 묶는 걸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로 끊었단 말이에요. 풀리기 좋게. 시신을 유기하는 범인이 굳이 왜 매듭을 풀기 쉽도록 처리해 놓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장을 하고 거기에 매듭을 지어서 버리는 형태로 이런 것이 직업적으로 굳어지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혹시 시신을 유기하지 않았을지. 2차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근처에서 살며 포장이나 매듭과 관련된 일을 할 것으로 추측되는 범인. 우린 두 사건에서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뜻밖에도 신정역 주변인 겁니다. 11월 20일인가잖아요, 그죠? 그 일요일이었네요. 일요일이었어요? 아, 일요일이었구나. 공휴일이었네요. 둘 다 공휴일이었네. 그런데 우린 취재 도중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신정역 주변에서 여자분이 납치를 당하려다가 빠져나온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공휴일이었을 겁니다. 납치 미수 사건 역시 휴일에 일어난 데다 앞서 두 사건의 간격이 6개월인 것처럼 이 사건 역시 2차 사건 발생 후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전 그날 오후 목동역에서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내릴 곳을 지나쳐 버렸고 한정의당 다음인 신정역에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던 여자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인다 이렇게 하고 칼인지 흉기인지는 몰랐어요. 못 봤으니까 뭐가 푹 이렇게 찔리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반지야. 나가서 바로 그 빌라 2층으로 올라가서 숨었던 거예요. 신발장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토끼 같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토끼 같은 스티커? 아, 여기 그때 당시 일반 유명한 토끼라고 그랬어요. 일본 유명한 토끼. 숨어있던 2층 집 신발장에서 봤다는 엽기 토끼 스티커였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그 집은 기억하겠네요. 뭐 그걸 기억을 못한다니까. 넋이 나가가지고 전혀. 우린 조심스럽지만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제 눈을 가렸어요. 아무튼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그 왜 문자가 핏소리가 들리는데 핏소리가 안 들리고 바로 문을 열더라고요. 걔는 여기라도 주먹으로 치는데 이게 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말도 안 나고 얼러라고 막 얘가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 뒤를 너무 세게 잡으니까. 그런데 박 씨는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걸까? 화장실을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문 떴어요. 이렇게 떴는데 문이 열려있어요. 이 대문이. 그때 딱 하나였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자고 주문 거다. 남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재빠르게 뛰쳐나와 2층 집 신발장 뒤에 숨은 겁니다. 공포에 질린 그 순간 박 씨의 눈에 들어온 거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빵에 붙어있던 거고. 빵? 예, 빵 먹으면 주는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예전에 예. 그런 거였거든요. 어디 붙어있었어요 이게? 신발장. 제가 다 숨었는데 되게 욕하면 나오더라고요. 지네끼리 자꾸 진동 소리. 네, 그 두 명이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 한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왔길래. 남자의 집에 첫 발을 들일 때부터 박 씨는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왔다 하더라고요. 왔어. 네. 회사 봤는데 건너편에서 투민적으로 모르겠어요. 남친이 피고 내 칼인데 네가 알아 처리하라는 식으로 막 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낸 소리는 아닌 거죠? 네. TV 소리는 아니고요? 아니, 범인 말고 그 사람은 되게 조심스레 굵직했어요. 그날 박 씨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내달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한 초등학교가 보였고 학교 건물로 숨어든 후에야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게 됐다는 박 씨.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그치? 그날 밤 박 씨가 죽을 각오로 달렸던 길은 대체 어느 쪽 길일까? 만약에 초등학교가 정문으로 보이는 방향에서 뛰어왔다면 내가 초등학교 정문을 보고 뛰어왔다는 표현이 혹시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초등학교 정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저쪽 방향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각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왔을 가능성. 큰 대로나 역이나 이런 곳이 나타나기 전에 초등학교가 나타났다. 그럼 결국 범인의 은거지 범행 장소는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와 가까운 우측면 혹은 후면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범인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구역이 1차 사건 피해자인 권양의 집에서 신정역으로 가는 길 그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2차 사건의 피해자 이 씨의 경우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이 씨가 입고 있었던 겉옷에서 곰팡이가 발견이 됐는데 검사 결과 옷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제2의 장소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며 안지하 혹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실내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또 없어요? 해가 났어. 바닥에 끈이 많아갖고 널브러져 있었어요. 끈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저를 묶으려고 했었거든요. 조각조각 자리를 찾지 못하고 흩어졌던 각 사건의 정황들이 비로소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썹이 약간 문신은 아닌데 문신처럼 해놓은 거. 눈썹이 진했다고요? 네. 피가 2015년? 뿡뿡한 그런 아닌데 체구가 좀 단단하다고 그래요. 사람들과 3대 후반까지는 아니고 3대 중반? 그리고 박 씨의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는 그것에 대한 기억. 좀 오래됐더라고요. 좀 벗겨지고 칠이 막 이래서. 진한 가스가 아니고 흐린 가스 있잖아요. 화분 있다고 확실히 기억해요, 제가. 신발장 위에? 네, 위에. 왜 어린이집에 입주해서 만들면 그 애들고 만드는 거. 아, 파는 화분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애들이 사는 집이었다. 네. 기억을 모두 모아 재현해낸 범인의 거주지는 이와 같습니다. 초록색 혹은 검은색 대문이 있는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가구 중 범인은 왼쪽 집에 살았으며 특이한 점은 계단을 올라가면 보이는 2층 집 현관 앞에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낡은 신발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미수 사건 이후에 그 신정동에서 유사한 사건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게 참 이해하는 거죠. 봉인된 그날의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까?
딱 뒤돌아보는 순간에 뒤에서 남자가 제 목을 잡다가 칼을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서 그 사람은 항상 카타카를 갖고 당기고 단지야 그 남자 두 살 때가 2006년 입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고 그 어린이에서 손이 들어가잖아요.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것만은 월세 살았고 30대 후반 정도 남자가 살다가 혼자 살다가 뭐 어떤 남자분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던 것도 힘이 난다고 했는데